우리 기준님은 올세월 들어와서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예? 올세월뿐만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힘들어서 살지를 못할 텐데. 내 일을 하고 있으면 뭐해? 내거 같지를 않은데. 내만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 또한 2, 3년 세월에 다 흘러나갔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고. 제가 직업을 한번 바꿔볼까? 제가 원래 타고나기는 뭐가 맞아요? 타고 나서 맞는 거는 농사가 제일 잘 맞아. 제가요? 근데 허리 아파서 농사도 못하지. 그건 나이 먹어서 허리가 아픈 거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님, 운동이나 하지 그랬어. 어려서 운동 안 하셨어? 운동요? 그냥 숨쉬기 운동 이런 거 말고.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약해서 그것도 또 잘하면 뭐 특출나면 좋은데 또 특출나지도 못해서. 아니, 특출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 그래요.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든 제복을 입든 그러고 살았어야 되는 분이야. 제복을 입는다는 게꼭 군인 뭐 이런 것보다도 뭐 간호원이 됐던 그런 쪽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내가 살면서 가장 그래도 잘 맞춰서 살수 있는 게 그런 일이었었어. 몰랐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겠지.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뭘 많아 많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지. 네? 기준님, 올 세월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넘어가야 되는 세월이야. 올해요? 올해는 내가 뭐를 한들, 내가 큰 포부를 가지고 있든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들, 꺾일 거야. 되질 않을 거야. 안 돼요. 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내 몸에 짜증밖에 없고, 내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지는 게 올해야.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부딪힘이 있던, 어떤 사람하고의 계약 성사가 있던, 다 끊어져 나갈 거야. 그러니까 좀 올해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사셔. 아셨어? 응? 그러고, 우리 기준님이 만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님한테 도움이 될게 없어.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은 기대를 안 해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그런 욕심을 안 부리고 그냥 그냥 밥이나 먹고 뭐 그렇지. 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친구처럼, 그 이상 그냥, 그 기대를 안 하니까 저도 그냥 마음 편하고 그것도 편하게 커피라도 한잔 먹고, 그냥 맞아요. 수다나 떨고, 그게 땡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것뿐이지. 맞아요. 어떠한 내 사람인 양, 내 것처럼 이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고 그러시는 분은 못 돼. 하고, 그분 같은 경우는 기분 파라. 자기가 욱해버리면 하던 것도 안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 우리 기준님하고는 맞질 않아. 저는 인연이 있을까요? 2년? 2년짜는 있어. 있어요? 2년짜는 있는데 그 2년은 조금 있어야 들어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기준님이 아이들을 넣는데, 아이들은 내가 좀 봐주기가 뭐해. 왜 그러냐면,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준님하고 많이도 부딪힐 거야. 기준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 큰아이한테 얘기하면, 큰아이는 자기의 생각 자체가 너무 확고해. 어떻게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른 같아. 애늙은이 같아. 그러다 보니 우리 기준님하고의 부딪힘이나 마찰이 너무 심할 거야. 아이들은 내가 안 봐줄게. 아이들은 그냥 지네 인생 열심히 살면 돼. 그건 지네 인생이니까. 아이들이 어떠한 특출나게 어떠한 뭐 모난 게 있거나 그러면 그때 다시 와. 궁금한 게 있으면. 아셨지?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올 세월만 좀잘좀 넘기셔. 올해만 하면 되나요? 올해만 좀잘좀 넘기셔. 제가 가지고 지금 부동산 사무실을 하는데
사무실 내놨는데도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요. 안 단다니까. 아니, 나가고 저도 그냥 어디 직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월급 받는 게더 나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월급 받으려고 나가려고 근데 이렇게 해도 노력을 우리 해도 잘안 나가더라고요. 기준님은 어디 가서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할수 있는 거 있지. 어디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혼자 뭘할수 있는 거. 그래요. 그런 타치를 받고 뭘 하는 걸 하지는 못해. 그러고 내가 뭘 모든 걸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지 마. 그렇게 안 해도 돼. 아셨죠? 좀 편안하게 마음 좀 먹어. 그럼 제가 뭐이 나이에 장사가 그래도 어디 좀 그러잖아요. 어떤 장사가 좀 맞을까요? 우리 기준님은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 기준님 그 식당 같은 거 있죠? 퓨전 식당 같은 거. 퓨전이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해보셔. 우리 기준님. 내가 보는 기준님은 아기자기하게 뭘 꾸미고 뭘 만들어내고 하는 거는 잘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하나 내놓더라도 깔끔하게 조목조목, 요목조목, 조물조물하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 우리 기준님, 음식을 하더라도 되게 깔끔하게 하시나 봐. 제가요? 내가 뭐딴 아니, 사람하고 아니, 얘기해? 그게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이게 그뭐그 있잖아요. 막 예쁘게 막 그릇에 담궈놓고 그러지는 못해요. 그냥 뭐 그냥 청국장이나 끓이고 뭐 그냥 그런 거 하지 제가. 예, 그냥. 근데 내가 보는 기준님은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면 그런 쪽으로는 내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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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쁘겠다. 그런 게 머릿속에 탁탁 들어오시나 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 퓨전이요. 퓨전이면 뭐좀 어떤 뭐 이렇게 요즘 내 입에서 퓨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신메뉴인가? 신메뉴 뭐 이런 거요. 신메뉴? 뭐짭 이러면 뭐짭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뭐. 짬 이렇게 해서 짬뽕을 하나 끓이더라도, 예, 특이하게 일반적인 짬뽕이 아니고, 예. 뭐, 좀 믹스가 된 네, 그런 뭔가 이렇게, 식으로다가, 네. 변형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셔. 조그맣게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셔. 거기서 쏠쏠하게 재미를 좀 느끼실 거야. 근데, 기준님은 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춰주려고 하지 마. 본인의 내 색깔을 좀 가지고 살아. 우리 기준님은 색깔, 내 색깔은 뚜렷하게 있는데 그걸 내세우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틈바구니에서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그러고 사시나 봐. 웬만하면 예, 맞추려고. 예, 그러지 말고 본인의 그 색깔을 가지고, 내 색깔을 가지고 사셔. 지금까지는 너무 그러고 사셨어. 아셨지? 그러고, 내가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거기서 다 모든 걸 풀으셔. 담지 말고. 담아봐야 기준님 머리만 아프고 가슴만 답답해. 아셨지? 예? 좀 풀어내고 사셔. 궁금한 거. 그러면 제가 계속 부동산 일은 하면서 뭘 이렇게 구상을 해야 하나요? 부동산 일, 우리 기준님, 안 침불나잖아. 요즘 요 근래 안 돼서 그러지. 요 근래가 아니라 작년 세월부터 안 됐잖아. 예, 네, 그렇죠. 안 되죠. 그게 작년 세월부터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일을 하는 거는 내가 그냥 할줄 아는 게, 네. 네,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없었고 네. 내가 그걸 해야지만 먹고 사니까 그냥 나한테 안 맞아도 그냥 끌려가듯이 그냥 그러고 살았던 제가 것뿐이야. 안 부동산하고 맞지 않나요? 맞아. 기준님 머리는 상당히 좋고 기준님이 하고자 하는 건 있어. 근데 부동산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케미에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맞춰줘야 되잖아. 근데 거기서 재미를 느끼지를 못해.
일을 하더라도 흥이 나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기준님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부동산을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볼까 막 하거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근데 굳이 옮길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있는 데서 그냥 마감하는 게 나을까요? 네. 아니, 누가 이렇게 옮겨보라고 막 그렇긴 하더라고요. 아니, 옮겨 본들. 네. 내가 얘기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준님하고는 부동산이 안 맞는다니까. 기준님이 명석한 건 있어. 내가 꿰뚫고 있는 것도 있어. 그쪽으로는. 하지만 재미가 없고 흥이 없어. 지금 나이에 2, 3년, 3, 4년 더 나가서 재미를 못 느끼고 그때 가서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 분명히 자리가 옮기고 바뀐다, 직업이 바뀐다 소리가 나오는데 굳이 그때까지 미련을 떨 필요가 뭐가 있어. 아셨죠? 또 다른 거. 지금 저애 아빠 이혼은 네. 한 상태에서 네. 같이 살기는 해요. 네. 근데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제가 집을 나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숙집에 밥해주는 사람처럼 아기가 어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고는 살기는 해요. 네. 근데 연은 끝났죠. 저희 남편하고.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없었다 하면 우리 기준님이 거기 붙어나 있겠었냐고. 어? 그죠. 아이. 바란짝 드밀고 있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응? 아이들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한번 끊어지면 끝인가요? 인연은? 아예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나요? 인연의 줄은 맞지만 그 인연의 줄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대주님의만 잘못은 아니라고 하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서로가 다 그렇죠. 기준님의 잘못도 있다 하니까, 어? 쌤쌤하시고. 그럼 저는 어떻게 계속 그 집에 있어야 돼요? 애지 크면 나와야 돼요? 아니, 우리 기준님은 그 집에 계속 안 있을 거야. 그래요? 네. 왜, 그냥 거기에 얹혀 있고 싶어? 아니요. 아니 뭐 얹혀 있고 싶지가 아니라 그래도 아기가 어려서 그냥 밥만 해주고 있긴 한데 이게 저도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게 맞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서로 각방을 써요, 각방을. 우리 기준님은 뭐 서로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님은 내가 이제 나갈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이 들었으면서 뭘 물어봐. 그래요. 이게 내가 나가도 아무 신경도 안 쓴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한 잘 자라고 잘클수 있는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따로 있는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엄마를 꼭 찾아올 거예요. 애가요? 네. 작은 놈이. 꼭 엄마를 꼭 찾을 거야. 이 일이 됐든 저 일이 됐든 어떠한 연유에서든 찾을 거예요. 저의 둘째가 조금 네. 제가 늦게도 낳고 좀 네. 아파요. 네.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되고 그렇긴 한데 그 아이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할 수는 있을까요? 네. 그래요. 요즘에 복지가 잘돼 있어갖고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네? 그래요. 네. 그것까지.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든지 엄마 찾을 거야. 엄마를 뭐 나중에라도 계속 뭐 찾는다. 엄마를 어떻게든 찾는다 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봐. 엄마가 있어야지만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답니다. 또 아이들 안 봐준다더니 아이들 다 나왔네.
모르겠어요. 왜 저 원래가 원래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할 팔자인데 해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 어? 대주만의 잘못이 아니래. 기주도 잘못이 있대. 그러니, 어? 그렇답니다.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지? 저는 제가 사람들이 부동산하고 맞다고 해서 이것이 또 요새 부동산이 잘안 돼서 내놨는데 잘안 되고 뭐 제가 예를 들면 투자한 것도 잘안 되고 뭐 이것저것 안돼 가지고 뭐 이런 그 지금 뭐 샀던 집 같은 것도 뭐좀 풀릴 날이 있을까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해서. 풀릴 날은 있어요. 사람이 항상 그러면 안 되잖아. 아, 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투자를 딱 했는데 투자를 하자마자 이게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맛도 못하고 지금 그렇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막 인천 같은 데서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 이게 차라리 막 지금 같으면 그냥 원금이라도 그러니까 뭐 지금 팔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인데 좀 풀릴까요? 만약 1, 2년 있다가? 좀 올해는 넘어가셔야 돼. 이게 올해만 있으면 다 풀리나요? 올해 넘어가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면 없지? 저하고 아니요 저하고 인연이 아니더라는데 어. 저는 나이 차이 많은 사람하고 만나요? 아니면 나이 차이 적은 사람 만나요? 나이 차이 많은 사람은 안 맞아. 우리 저요? 규진님하고. 그래요? 많아봐야 한 살, 두 살이야. 아, 제가요? 기준님은 그냥 내 옆에서 그냥 친구처럼 있어준 사람이 가장 좋아.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셨죠?